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1 2 개를 굽되 각 덩이를 십분의 이에 바로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 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걸음이니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처중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처중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리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2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성막의 성소 안에 등잔불을 켜두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5절에서 9절까지 등잔불 앞에 놓는 떡인 진설병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불리는 동해 보복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법을 시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소 안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을 보면요,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네 개의 덮개로 덮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 이름이 참 길죠? 이 휘장으로 한 번을 덮고, 그리고 염소털로 만든 휘장으로 또한번 덮고,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세 번째 덮고,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총네 번을 덮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소의 내부가 어땠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장은 사중으로 덮여 있습니다. 창문은 없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안에가 얼마나 캄캄했을까요? 그런데 그 캄캄한 공간 안에, 그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공간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등장 때에 빛을 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할 때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창세기 1장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암흑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추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동일하게 암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성소 안에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유일한 빛으로 비춰지는 이 등장대의 불빛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그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항상 밝게 빛나게 관리해야 할그 등잔대의 불빛은 무엇을 비추고 있나요? 오늘 말씀 6절에 등장하는 순결한 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이 떡상 위에 안식일마다 새로 구운 떡 12개를 가져다가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12개라는 이 떡의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떡이요, 단독으로 그 등잔불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등잔대의 불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했냐? 정결한 유향과 함께 놓여져야 했습니다. 여기서 정결한 유향은 무엇일까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설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열두 개의 떡이 안식일마다 정결한 유양을 의지하여 등잔대 앞에 나아가고 그 등잔대 앞에서 일주일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한 주간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을 살아야 한다면 무슨 의미죠? 일생의 단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요, 12개의 떡을 항상 등잔대의 빛 앞에 가져다 놓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등잔대 앞에 놓인 떡이 되어서, 일생의 단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기회를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데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소원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소원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 나 닮은 자녀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소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나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여러 규칙들 정해 놓고 지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거룩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 10절 이하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인과 애굽의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10절 말씀에서 서로 다투었던 그두 사람을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호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이두 사람이요,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리고 레위기 말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그가 듣고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하셨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레위기 22장 31절부터 3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을요 레위기 말씀 가운데서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동안 인도에 오시면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수없이 많은 규례와 법도 다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면 안 된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경험했던 경험도 그가 배웠던 규례와 법도도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감정과 욕구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막아주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마음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기보다 내 주권을 주장하면서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죠. 그래서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버리죠. 그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한계인 겁니다. 결국 그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이 동해복법인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을 저주하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입힌다면 나도 똑같이 해를 받을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법에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법이 엄청나게 강력한 처벌을 약속하고 있지만 증인이 없으면 그가 행한대로 갚아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처벌을 피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된 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죄가 죄인 줄 알면 그러면 딱 멈춰서 죄안 짓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그 죄를 지으려고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말씀에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서 그 애굽 사람을 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라. 여러분, 모세는 애굽 사람을 치는 것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죄인 줄 아니까 좌우를 살펴서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살펴봤던 거죠. 죄인 줄 알면 멈추면 되는데, 죄안 지으면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좌우를 살펴서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 죄를 짓는 쪽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죄의 경중을 따져서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큰 처벌을 내린다면 범죄율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를 없앨 수는 없죠.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죄짓는 사람, 걸리면 그벌좀 받고 말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등잔대의 불을 항상 켜두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항상 그 등잔불 앞에 놓인 떡이 되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후에 동해보복법을 주시는 거예요. 법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법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 살수 있는 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아래서 사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별 나눔 시간에 저희 조에 계셨던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잘 알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라는 것잘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그런다고 정말 뭐가 될까?"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하게 규칙을 정해주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데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살수 있는 길이 어떤 규칙을 지키고 어떤 법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그때에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살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목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은,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할 때에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자녀가 될수 있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등잔대 앞에 놓인 떡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고 그분 앞에서 사는 겁니다 날마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날마다 그분의 주권 아래서 사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등잔불이 겁니다. 여러분 등잔불 앞에 놓인 떡은요 어디 도망가지를 못합니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떡을 구워서 진설병 위에, 진설병상 위에다 가져다 놓으면 그러면 꼼짝없이 일주일 동안 그 앞에 놓인 등잔불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등잔대 앞에 놓인 떡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등잔대 앞에 놓인 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주님, 등잔대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나에게는 그 길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을 주목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완성해 가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등잔대 앞에 노인 떡으로 살기를 함께 결단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일생의 단 하루도 등잔대 되시는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매일 매일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의 주권 아래서 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의 소원을 이루소서. 나를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우리가 오늘 그 결단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3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론은 회마간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오직 등잔불만 주목하고 살았던 아론과 같은 자가 되게 하소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요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내가 오늘부터.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목하고 사는 인생. 등잔불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 등잔불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그 빛을 관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 내가 등잔대 앞에 놓인 떡이 되어 내 앞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오늘이 되게. 을 원합니다. 주님 우 우리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돌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께 고정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등잔불만 주목하고 사는 아론과 같은 성도들이 이땅 가운데 일어나고 주님 뭐 그런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내뜻 이루며 사는 것 아니요 내 주권 주장하며 사는 것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가는 선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앞으로의 삶을 오직 등잔불 앞에 놓인 떡으로만 살기를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등잔불 앞에 놓인 떡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 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리며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등잔불 앞에 놓인 떡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단한 순간도 주님의 다스림 말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다스림만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복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의 뜻만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교회들 되게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교회들로 사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 말에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라는 것 아버지 주님의 종이 된 자들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분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정으로 높여야 할분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높뿐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있단 가운데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목회자들이 주의 다스림 안에 있는 떡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주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덕분 아래서 주님의 빛에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살아가는 이 날이